자, 오늘 엄쌤이랑 같이 공부할 주제는 네, wrong. 네. correct의 반대말이가 틀려요. 틀려요. 잘못됐어요. 이게 wrong이에요. 이제 그거를 우리나라 말로 잘못됐다라고 해버리면 잘못을 우리나라 말로 얘기할 때만 wrong을 꺼내려고 하는 습성들이 또 있겠죠. 그렇지만 wrong은 뭔가 엄하다. 엄한 사람 잡고 또 이거 뭐 무슨 얘기를 하는 거야 지금 그런 느낌일 때도 롱이에요. 그래서 그런 것까지 한번 오늘 다 보도록 할 건데 제일 처음에 문장은 아주 간단하게 이 주소 잘못된 거예요. 이러면 address is wrong. 맞았어요. 그래서 the address 또는 this address is wrong 하면 이 주소 틀렸어요. 이거고요. 네. 이거 말고 이렇게 쓰는 롱이 있어요. 어떻게 쓰냐면 사람을 주어로 써서 you are wrong. 너 틀렸어. 너가 틀렸어요. 근데 뒤에 about을 쓰고 그 다음에 명사 하나를 쓸 수 있어. 그래서 예를 들어서 Hey, you are wrong about Michael. 마이클에 대해서 너 잘못 생각하고 있어? 그치. 마이클에 대해서 넌 틀렸다? 즉 돌려 말하면 네가 마이클에 대해서 생각하고 있던 그 생각, 의견이 잘못된 거야. 잘못된 거야. 나쁜 애 아니고 좋은 애야. 그치. 이런 것처럼. 잘못 생각하고 있는 거야. 이걸 생각하다라고 또 think를 안 쓰고요. You are wrong about something. 그래서 그런 식으로도 쓸 수 있어요. 뭔가 견해가 판단이 판단이 좀 잘못됐다. 그런 얘기할 때 그렇게 쓸 수 있고요. Are you telling me that you are so unbelievably arrogant that you can't admit that there's a teeny tiny possibility that you could be wrong about this? There's a teeny tiny possibility that you could be wrong about this? There's a teeny tiny possibility that you could be wrong about this. 그리고 이제 wrong을 쓸 때 wrong 뒤에 명사를 쓸 수 있겠죠. 잘못된 주소, 잘못된 대답 이런 거 할 때 그 앞에 잘못된 대답을 가지고 있다 할 때 get동사를 굉장히 많이 쓸 수 있어요. 그런 거를 최근에 배운 게 뭐가 있냐면 전화를 걸었는데 you got the wrong number 하면 무슨 뜻이었냐면 잘못 걸렸어요? 전화 잘못 거셨는데요? 그때 그것도 you got the wrong number 였잖아요. 그거를 알려드린 김에 그런 걸로 하는 게 여러 가지가 좀 더 있길래 우리나라 말로는 이걸 맞췄어 못 맞췄어 라고 표현해. 예를 들어 시험에서 나 10개 중에 9개는 맞췄고 1개는 못 맞췄다? 그러면 이걸 또 번역하려 그러면 맞췄다를 또 막 사전에 찾겠죠. 네. 안 나와요. 맞췄다는. 그거는 어떻게 영어로 식으로 표현하냐면 아홉 개의 옳은 정답을 가졌고 내가 한 개의 잘못된 답을 가졌다. 이게 영어 한국식으로 돌리면 아홉 개는 잘 맞췄는데 한 개는 못 맞췄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해 보세요. I got 9 correct answers. 아홉 개니까요. 아홉 개 answers. And 1 answer. One wrong answer. 그래서 하면 I've got 9 correct answers and 1 wrong answer. I've got 9 correct answers and 1 wrong answer. 하면 전 9개는 잘 맞췄는데요. 하나는 틀렸어요. 못 맞췄어요. 그래서 약간 해석이 우리나라 말이랑 좀 달라요. 그리고 아까 wrong number처럼 You've got the wrong idea. 또 되게 많이 말해요. You got the wrong idea. 무슨 뭘 것 같아요?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어?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어. 그러면 예를 들어서 잘못된 생각이라는 건 도덕적으로 잘못된 생각일까요? 네 생각 틀렸어? 완전 틀렸다고 하기는 그렇고요. 그거 무슨 뜻이냐면요. 우리 반에 어떤 남자애가 있는데 걔가 자꾸 나한테 추파 던지는 것 같고 뭔가 나한테 자꾸 관심을 표현하는 것 같고 근데 난 걔가 별로 싫어. 그냥 친구 관계가 좋아. 근데 걔하고 뭔가 스케줄에 관해서 학교의 수업이나 스케줄에 대해서 뭔가 정보를 공유해야 되는 일이 발생을 했어요. 그러면 예를 들어 이렇게 하는 거지. Maybe I should email him. 난 아무래도 걔한테 이메일로 보내야 될 것 같아. 왜? 내가 걔한테 전화를 할 수는 있지만 He could get the wrong idea. He could get the wrong idea. 그러면 걔가 나에 대해서 오해할 수도 있을 것 같아서. 그래서 약간 잘못 생각하다랑 약간 결이 다른 게 나의 마음, 나의 의도를 약간 곡해해서 생각할까봐 다르게 해석할 수 있다라는 의미가 바로 wrong idea를 가졌다라는 뜻이에요. 근데 그거랑 또 굉장히 비슷한데 또 자주 쓰는 말이 또 하나가 있어요. wrong idea랑 비슷한데? 네. send가 들어가요. send 보내다.
I sent him a wrong signal. 아, 잘못된 시그널을 보내는 거예요, 정말? 잘못된 시그널을 그대로? 보내는 거. 이게 이거랑 똑같은 뜻이죠. 그러니까 오해하는 건 거네. 오해하는 건 거예요. 그래서 I think I sent him a wrong signal. 나 걔한테 좀 오해할 만한 소지를 좀 내가 좀 준 것 같아. 나는 걔가 남자로 전혀 느껴지지 않는데 걔가 약간 그렇게 잘못 신호를 받은 것 같다. I think I sent him a wrong signal. 그런 식으로 wrong signal이 진짜 뭔가 신호를 막 모스부호로 신호를 찍는 게 아니라요. 뭔가 내 의도를 오해할 수 있을 만한 거를 좀 줬다. 그렇게도 쓸 수 있는 게 바지 wrong이 거기서 네. 들어가요. 그리고 이제 wrong 중에 이번에는 정말 생활에서 되게 많이 하는 wrong. 생활에서 많이 일상생활에서. 신발 까꾸로 신었을 때. 신발 거꾸로 신을 때? 그래서 애기들 같은 애기들이 오른쪽에 신어야 되는 거 왼쪽에 신고 막 이러잖아요. 그쵸, 그쵸, 그쵸. 그랬을 때 이제 애들한테 신발 잘못 신었잖아. 그러면 어떻게 할 것 같아요? You are wrong. 너 잘못됐어? 잘못됐어. 넌 잘못이야. 이렇게. 자, 뭔가 wrong shoes? Wrong shoes, 슈즈도 들어가는데 우선 이제 자주 그러니까 풀 버전은 뭐냐면 네 신발이 잘못된 발에 맞다. 있다. 신발은 그 위에 딱 올라타는 거라고 해서 on을 써요. Your shoes가 있어요. On the wrong foot. On the wrong foot에. 한쪽 신발이면 wrong foot, 두 쪽이면 wrong feet. Feet. 그런데 이게 또 길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얘네들은 또 길게 말하는 거 싫어하니까 애들이 만약에 신발 잘못 신잖아요. 그러면은 뭐라고 하냐면 Hey, wrong foot. 그냥 wrong foot. 근데 두 짝 다 잘못 신고 이렇게 서 있어. 그럼 Hey, wrong feet. Wrong feet. Wrong feet. 이런 식으로 얘기 간단하게 할 때도 그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잘못 신었다고 할 때 잘못된 발이라고 얘기를 해. 잘못된 발이라고. 잘못된 발이라고 얘기를 해. 그리고 이제 또 잘못하는 것 중에 왜 단추. 그쵸, 잘못 끼우는 거. 첫 번째부터 잘 끼워야 되는 잘못 끼울 때 있잖아요. 그거 애들뿐만 아니라 어른들도 잘못 끼우니까. 그쵸. 단추 영어로 뭐예요, 그러면? 버튼. 버튼이잖아요. 네. 버튼이 버튼을 끼우다라는 동사가 있어요. 아, 버튼을 끼우다? 네. 그래서 그러니까 단추를 끼우다라는 뜻인 거죠. 버튼 업이야? 업. 아, 이게 왜 올라가서? 올라가니까. 버튼 업 a shirt. A shirt. 버튼 업 a shirt 이렇게 하는데 근데 그걸 잘못 버튼 업을 했다. 라고 하는데 그때 이제 보통 이제 you button up wrong. You button up wrong 할 것 같은데 그걸 또 수동으로 또 많이 써요. You are buttoned up 됐다고. 잘 네가 지금 발목 끼워진 채로 있다고. 있다고 잘못됐다. You are buttoned up wrong. You are buttoned up wrong. 버튼을 쭉 했는데 뭐가 하나가 남았네. 하나 여기 안 꼈네. 네, 꼈네. 이렇게 하나를 안 꼈다고 하고 싶으면 그런 표현도 있어요. You skip a button. A button. 하나 뛰어넘었다고. You skipped a button. 이런 식으로 할 수도 있고. 아까 오해에 대한 걸 좀 많이 했었잖아요. 오해하는 거? You got the wrong idea. You're sending him a wrong signal. 이런 거 했었잖아요. Don't get me wrong. Don't get me wrong이 뭐냐면 나를 오해하지 마세요. 아, 나를 오해하지 마세요. Don't get me wrong. 그래서 어떨 때 그렇게 얘기를 하냐면 뭐 이런 거죠. Hey, I'm tired of my job. 나 일이 너무 짜증이 난다 이제. 지겹다. 그러니까 애가 막 걱정을 하는 거. 아, 진짜? 이렇게 얘기했어요. But don't get me wrong. I don't want to quit it now. I don't want to quit it now. 근데 오해는 마. 지금 관둘 건 아니니까. 어떤 여자의 얘기를 하는 거야. Hey, Amy is not a perfect fit for the position. 그 직책에. 에이미는 그 직책에 적격은 아니야. 아니야. 걔는 그 직업에 그렇게 적격은 아닌 것 같아. 그치? 약간 험담하는 것 같잖아요. 그러니까 얘가 눈을 동그랗게 끄고 이렇게 봤어요. Hey, don't get me wrong. She's a good person. 걔가 나쁘다는 애가 아니라 걔 좋은 애인데 그냥 안 맞는 거 같아. 그런데 she doesn't have enough skills for it. 그래서 그거에 대한 스킬이 없다라는 거지. Don't get me wrong. 오해하지 마. 이런 식으로 오해하지 말라고 할 때 don't get me wrong을 되게 많이 써요. 또 send the signal 같은 그런 거는 그 사람한테 잘못된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라는 거지. 그러니까 그 사람이 오해를 할 수 있다. 이건 나 오해하지 말라는 거고. 그치. 약간 관점의 차이죠. 똑같은 오해이긴 하지만. If I see one more picture of Ed Begley Jr. in that stupid electric car, I'm gonna shoot myself. I mean, don't get me wrong. I'm not against environmental issues per se. It's just that guy. I mean, don't get me wrong. I mean, don't get me wrong. I mean, don't get me wrong. 그리고 이제 wrong 중에 약간 재밌는 표현들, 뭐 idiom이라고 해서
씬 되게 많이 쓰는 이디엄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 되게 재밌거든요. Bark가 들어가요. Bark. Bark. 짖는 거요? 멍멍 짖는 거. Bark. Up. Bark up. 위를 보고 멍멍 짖는 거야. Bark up the wrong tree. 잘못된 나무를 짖는 거야 계속. 잘못된 나무를 보고 짖다. 짖는 거야. 뭘 뜻일 것 같아요. 술 때문 걸 하고 있다? 그치. 약간 엄한 짓을 하고 있거나 쓸데없는 걸 하고 있는 거. 헛짓거리 하고 있는. 헛짓거리 하고 있네. 그런 느낌이에요, 진짜. 왜냐하면 잘못된 제대로 된 나무에 가서 짖어야 되는데 엄한 나무에 가서 이렇게 짖는 거지. 그래서 그렇지. 약간 엄한의 뜻이야. 우리 집에서는 우리 엄마가 아빠보다 파워가 더 있어. 근데 내 동생이 아빠한테 그걸 가서 얘기를 있어. 막 하고 있는 거야. 그러면 내가 누나인데 동생한테 헤이. Don't waste your time. 뭐야? 시간 낭비하지 마. 시간 낭비하지 마. You know, dad is not a decision maker. 뭐예요? Decision maker. Decision maker? 아, 결정하는 사람 따로 있어. 아빠는 결정권자가 아니야. 그러면 hey, you are barking up the wrong tree. You're barking up the wrong tree. 너 지금 뻘짓하는 거야. 있는 거야. 엄마한테 가서 얘기해야지. 재밌죠? 그러니까 되게 외우기가 쉬울 거예요. 막. 그냥 왠지 정말 헛짓거리하고 있는 것 같잖아요. 그쵸. 나무 보고 짓고, 허공에 대고 짓고 있는 것 같은 느낌. 맞아요. 그래서 그런 것도 되게 많이 써. 그런 식으로 약간 재밌는 연상이 잘 되는 표현 중에 마지막 하나를 알려드리면. Hi, what's yours, Brandon? It looks delicious too. It's the truffle parmesan gnocchi. You know what though? If you want a bite of that, you're barking up the wrong tree. Because that dish is in a strict no share zone. You're barking up the wrong tree. You're barking up the wrong tree. You're barking up the wrong tree. 왜 우리 가끔 아침에 딱 일어났는데 기분 되게 안 좋은 일 때 있잖아요. 아무 이유 없이. 그래 뭐 꿈을 잘못 꿨다던가 뭐 이런. 뭐. 그쵸. 꿈을 잘못 꿨다던가 뭔지 기분이 날씨가 안 좋다던가. 배드 무드일 때. 제일 직접적으로 I'm in the bad mood. I'm in the bad mood. 나 기분이 안 좋아. 심지어 좀 I'm under the weather도 있다. Under the weather? 날씨 밑에 있다고. 날씨 밑에 깔려 있어. 그래서 기분이 별로인 거야. I'm under the weather 하면 기분이 별로 안 좋은 거야. 근데 그거는 under the weather는 기분이 몸 상태 때문에 안 좋다라는 느낌도 약간 그런 있어요. under the weather 하면 날씨가 있으니까. 되게 재밌는 표현이 있는 게 I think I woke up on the I woke up on the wrong side. 잘못된 여기 사이드에서 일어났어? 잘못된 사이드에서 일어났는데 I woke up on the wrong side of the bed. 그러면 침대 이렇게 사이드에서 잘못된 침대 사이즈에서 일어난 거야? 기분이 안 좋다는 뜻이야. 아 진짜? 나 잘못 잤어가 아니고? 그런 느낌이야. 잘못 자서 그런 거 같아. 아 잘못 자서 내가 좀 기분이 안 좋아? I think I woke up on the wrong side of the bed. 그러면 그쵸. 내가 기분이 좀 안 좋은 거 안 좋았던 거 같다. 안 좋았던 거 같다. 그 뜻이야. 속뜻은. 속뜻은. 기억하기 되게 쉬워요. 그러네요. 네. 그래서 재밌는 오늘... 표현이네요. 네. You could be wrong about Michael. You could be wrong about Michael. You could be wrong about Michael. Don't get me wrong. Don't get me wrong. Don't get me wrong. You're barking up the wrong tree. You're barking up the wrong tree. You're barking up the wrong tree.